최대한 빨리. 3시 오른쪽이요. 안녕하세요. 윤혜 씨, 안녕하세요. 인터뷰 지방 왔어요. 와, 오늘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의상 컨셉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봄을 기다리면서 네. 약간 프라다스러우면서도 네. 약간 조금은 귀엽고 네. 그러면서 여성스러운 거를 믹스매치 해봤어요. 네. 뒤에 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뒤로 한번 돌아봐 주세요. 저도 이게 앞인 줄 알았는데. 네. 와. 네. 자, 이렇게 좋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요? 네. 네, 상관없나요? 네. 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봄에 사랑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심플하게 입었고요. 네. 약간 언밸런스한. 네. 와, 너무 예쁘세요. 그렇다면 올봄 트렌드 패션 제안 하나만 해주세요. 진짜 아무래도 봄이니까 좀 산뜻하게 입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는 블랙 입는 게 멋질 네.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네. 이렇게 나오신 기분이 어떠세요? 저 계속 영화 촬영, 드라마 촬영하다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기분 좋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남친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네. 없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혜교씨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만 해주고 가세요. 인사 한마디만 카메라 보고 해주고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